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선형 회귀, 리그레션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함수. 선형 회귀의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한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 회귀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ij는 뭐냐면 i번째 샘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2차원 배열로 치면 뭐가 있냐면 행들이 있고 컬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i가 행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 j가 컬럼의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니까 우리가 그 행렬 곱셈을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잖아요. W1, W2, W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ZI라고 쓴 거는 뭐냐면 샘플, I번째 샘플이 있으니까 I번째 샘플에 대한 선형 회귀식인 거예요. 샘플이 물고기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를 I라고 쓴 거예요. I는. 그래서 I번째 물고기 샘플에 대한 선형 회귀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I의 값은 1번부터 물고기 샘플 개수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샘플 개수까지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된 선형 회귀식을 어디에다 넣는다? 로지스틱 함수의 아규먼트 자리에다 전달한다라는 게. 로지스틱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를 로지스틱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규먼트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규먼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 식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넣어주면 익스포넨셜이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쓴 것뿐이고 마이너스에다가 요 자리에 Z가 오는 거죠. Z가 올 자리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값은 선형 회귀식을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넣어준 이렇게 계산된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i번째 샘플이 양성이 될 확률. i번째 샘플. 그래서 여기 i가 붙어 있는 거예요. i번째 샘플이 포지티브가 될 확률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0.5보다 크면 우리는 이것을 포지티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포지티브를 도미라고 했으면 네거티브는 빙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포지티브를 빙어라고 했으면 네거티브는 도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선형 회귀에서는 이 개수들, coefficient들이죠. 이 coefficient들을 어떻게 찾았나요? 행렬식을 풀어주거나, 그죠? 행렬식을 풀어주거나, 그게 정규 방정식이죠. 또는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면, 그죠?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해서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W들을 계산하자. 그게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선형 회귀라면 우리가 그 목적 함수를 mean square error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ean square error가 W에 대한 이차 함수가 나오니까 그 W에 대한 이차 함수를 예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회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값 빼기 예측 값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오차가,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오차가 막 0.1이다. 0.5다, 아니면 1.0이다. 이런 오차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목적 함수를 무엇으로 해서
목적 함수의 최소 값을 찾는 문제를 해야 되겠느냐? 목적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적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으면 그 목적 함수의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뭐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확률적 경사각법으로 하든 뭐 행렬식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목적 함수를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W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W들을 어떻게 찾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신러닝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여기 나와라. 네. 여기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서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에다가 피팅만 딱 하니까 얘가 바로 무엇을 찾아줬냐 하면 이런 코에피션트들 자동으로 찾아줬죠. 도대체 얘를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밑에 수식을 보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손실 함수를요. 로그로스라고 하는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식을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 수식은 뭐냐면 여기서 y값은 실제 값이에요. 여기서 y값은 실제 값. 이진 분류에서는 실제 값이 1 아니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를 양성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포지티브. 1을 음성,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할게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1 아니면 0이에요. 1 아니면 0이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인데 뭐가 될 확률? 1이 양, 포지티브가 될 확률이에요. 확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0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실제 값이 1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0밖에 없는데, 실제 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뒤쪽은 계산 하나 많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0이 되어버릴 거고, 그죠?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에 확률만 남아요. 확률만. 자, 여러분들 로그 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을 로그 P라고 하면은요. 여기 만나는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만 로그가 정의가 됩니다.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만 로그가 정의가 되고 여기 만나는 점은 1이에요. 0과 1 사이니까 0과 1. 확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밖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즉, 마이너스 로그 P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만 가질 수가 있어요. 로그 P를 계산을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만 가질 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만 우리가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요. 실제 값이 1인데, 1이 될 확률이 1이다. 양성이 될 확률이 1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볼게요. 양성이 될 확률이 0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0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값은 1인데, 양성이 될 확률이 0이다. 이건 100% 틀리게 예측한 거죠. 100% 틀리게 예측한 거란 말이야.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앞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확률을 틀리게 계산을 하면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률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춰주면 실제로 양성인데
양성이 될 확률을 1이라고 정확하게 맞춰주면 손실이 0이에요. 손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실제로 양성인데 양성이 될 확률이 0이다라고 완벽하게 틀리게 맞춰버리면 손실이 플러스 무한대예요. 플러스 무한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이요. y는 실제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값은 양성이거나 음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2를 양성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0을 음성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p는 우리가 모델에서, 머신러닝 모델에서 계산한 양성이 될 확률이에요. 양성이 될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률.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제 값이 1인 경우, 실제 값이 양성인 경우만 먼저 보면 뒤쪽 항이 날아가 버려요. 두 번째 항이 날아가 버리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에는 로스라고 하는 게 손실이죠. 손실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로그 P라고 하는 값만 남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실제 값이 양성인데 예측도 정확하게 양성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로그 1은 0이에요. 로그 1은 0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틀리게 예측했다면 양성이 될 확률이 0이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로그 제로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확률이 100%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면 로스, 손실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100% 틀리게 예측을 해버리면 양성이 될 확률이 0이다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손실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이 함수. 되셨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실제 값이 음성인 경우. 실제 값이 음성인 경우를 보면 앞쪽에 있는 항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앞쪽에 있는 항이 날아가 버리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여기가 0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p가 양성이 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양성이 될 확률. 그럼 우리는 분류가 두 가지밖에 없죠. 양성 아니면 음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음성이 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양성이 될 확률하고 음성이 될 확률 두 개를 합쳐주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p가 음성이 될 확률인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아까 이거랑 마이너스 로그 어떤 새로운 확률인데 이 확률이 음성이 될 확률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가 음성인데 음성이 될 확률을 1이라고 했으면, 그죠? 실제가 음성인데 음성이 될 확률을 1이라고 했으면 손실이 0이에요. 그죠? 로그 1은 0이니까.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음성인데 음성이 될 확률을 0이다. 로그 0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아까처럼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양성인 거를 양성이라고 100% 정확하게 맞추면 손실이 0이 되겠죠. 반대로 음성인 것을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맞추면 손실이 0이 되게끔 만든 그런 손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확률이 조금씩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은 양성인데 양성이 될 확률을 90%, 음성이 될 확률을 10%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 저기 손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걸로 정의를 한 게, 이게 뭐냐면 로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그로스.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손실을 계산했기 때문에 로그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그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샘플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손실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i번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그러면 여기는 i번째 물고기가 도미일 확률. 그럼 여기는 i번째 물고기가 빙어. 그 다음에 여기는 i번째 물고기가 빙어일 확률. 이게 물고기 하나에 대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손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손실은 그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샘플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죠. 이게 오차들의 평균인 거예요. 분류 문제에서의 오차들의 평균은 로그 각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로그로스를 계산해주고 그거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 샘플부터 n번째 샘플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게 손실함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P라고 하는 확률. 아까 위쪽에서 제가 P, 이거 뭐예요? i번째 샘플의 확률. i번째 샘플이 양성, 도미가 될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복잡한 수식을 이제 로그 함수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손실 함수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수식은 좀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런 원리로 만든 거고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이 로지스틱 함수를 여기 있는 확률 자리에 넣었을 때 그게 손실 함수가 되는 거고 이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데이터들을 피팅시킬 때 걔네들 찾아주는 거예요. 걔네들. 로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수학에서 그래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각각의 그 점에서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 어제 했었던 것처럼 그래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W들을 이동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W가 뭔지 처음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임의의 난수로 W들을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 조금씩 그래디언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W들을 이동시켜 나가다 보면 그 횟수가 충분하기만 하면 그리고 학습률이 충분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W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 어떻게 그 안에서 얘를 구현하는 방식은 알고리즘 코드는 되게 복잡할 거예요. 이거를 각각의 점에서 또 그래디언트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뭐야 근사값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사값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은 수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은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 비용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로그로스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무엇을 찾게 된다? 여기 있는 개수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개수들만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고 확률이 계산이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진 함수에서는 이진 분류. 그러니까 양성 아니면 음성밖에 없는 거죠. 확률이 양성 아니면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 P 더하기 1-P 그러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손실 함수를 무엇을 사용하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정의를 확장한 거예요. 확장한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뭐 K 이런 거는 다 건너뛰고요. 자, 이거 보시면 I 번째 샘플의 실제 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I 번째 샘플이 I 번째 샘플이라 그 양성이라고 예측할 확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이리스를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리스가 우리가 붓꽃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0, 1, 2, 세 가지가 있어요. 0, 1, 2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1, 2, 3이라고 할까요? 아이리스 품종을요. 세토사 1, 버시컬러 2, 그 다음에 버지니카 3 이렇게 하죠.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은 세토사가 될 확률 P1, 그 다음에 버시컬러가 될 확률 P2, 그 다음에 버지니카 될 확률 P3, 그리고 얘네들을 다 합쳐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를 다 합쳐주면 1이 되는 거죠.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그거를, 여기 밑에 있는 K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K라고 하는 것은 K의 개수는 뭐냐면 K의 개수는 그 클래스가 몇개 있느냐 이거예요. 클래스가 몇개 있느냐. 넘버로 여기 M이 넘버 오브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버 오브 클래스. 아이리스 같으면 이게 3개까지 있는 거예요. 3개까지. 그러면 샘플이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의미가 뭐냐? 요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 요 부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그로스를 확장한 개념인 겁니다. 로그로스를 클래스의 개수만큼 확장을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샘플이 N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전부 다 로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여기다 넣게 되면 W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무엇들을 찾는 거다. W1부터 W 샘플 뭐 M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찾는 게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손실 함수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진 분류에서는 그 로그 손실 함수인 손실 함수 로그로스가 최소가 되는 개수들 W 개수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요. 목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을 드렸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다중 클래스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역시만 손실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말로도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개수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전부 다 선형액의 방정식들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W 곱하기 X 이 선형액이 방정식이 선형액이 방정식이 확률을 계산할 때 그게 다중분류든 아, 혹은 뭐 이진분류든 이진분류가 됐든 다중분류가 됐든 선형액이식이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실제값과 그 확률의 로그를 취해준 값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로스로 정의가 되고요. 손실로 정의가 되고 모든 손실들을 다 합친 것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의 평균이 최소가 되는 W들을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률적 경사각안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쉽게도 행렬 방정식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행렬식으로는 이런 로그들을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로그나 혹은 익스포넨셜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 정규 방정식 형태로는 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정규 방정식, 행렬 방정식은 없어요. 행렬 방정식은 없지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 뭐냐면 확률적으로 샘플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씩 선택해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W들을 계속해서 이동시켜 나가게 되면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로그로스가 됐든 크로스 엔트로피가 됐든 얘네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W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개념만 일단은 잡고 가실게요. 개념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 그 보시면 그 컴퓨터 매틱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지고서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지고서 계산된 테스트 셋에서 계산되는 확률들 있었죠. 계산되는 확률들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측값들 이 확률에 따라서 예측값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진짜로 계산을 해 볼까요? 개수들을 찾았다 치고 이런 개수들을 찾았다 치고요. 여기다 우리가 확률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확률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 넣을 때 여기에 Z자리에 선형회계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확률들이 어떻게 계산됐느냐 그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뭐 너무 많 샘플을 세 개만 할게요. 너무 많게 하지만 다섯 개를 해야 도미도 나오고 불임도 나오겠죠. 도미와 빙어가 다 나오겠죠. 세 개만 하면 얘네들밖에 안 나오니까 다섯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자, 샘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샘플을 어떻게 뽑을 거냐면 테스트 셋에서 앞에서 다섯 개를 뽑아낼 거예요. 샘플. 자, 샘플들을 이렇게 찾았고요. 샘플들을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샘플들을 스케일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델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스케일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에도 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샘플이 있으면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샘플 5개인 거예요. 5개. 5개. 자, 이거를 스케일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샘플즈, 스케일드. 사실 이거는 바뀐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되긴 됐었네요. 근데 로지스틱 모델이라고 만들었죠. 여기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스케일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케일러한테 트랜스폼 해달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샘플을. 샘플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스케일링 된 데이터예요. 스케일링 된 데이터고요. 일단 그다음에 우리는 선형의 규칙 아까 있었잖아. Z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Z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W0가 있어야 되고 그죠? W0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X 그다음에 WJ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I번째 값. 이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W0를 뭐라고 할 거냐면 W0를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찾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중에서 클래시파이어가 찾은 인터셉트예요. 인터셉트고요. 그 다음에 W라고 할게요. W는 뭐냐면 로지스틱 모델이 그 중에서 클래시파이어가 찾은 코이피션트들이에요. 코이피션트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Z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Z가 뭐냐면 여기는 수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W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거 스케일링한 데이터 있죠? 스케일링한 데이터 samples scaled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X들 2차원 배열 여기다가 that 무엇을 W를 곱하기 W 하겠다 이거잖아요. 샘플 데이터에다가 W를 곱하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2차원 데이터 곱하기 1차원 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Z를 가지고서 어디에다 넣어주시면 되냐면 로지스틱 함수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자, 그거를 P라고 할까요? P는 어떻게 하시면 1 나누기 1 더하기 numpy.exponential 여기다가 마이너스 Z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P를 계산해 보시면 잠깐만요. 모양이 안 맞는다고 나오는군요. 모양이 미스매치다라고 나오는군요. 어디? 여기 W에서 그러면 여길 거예요. 다섯 개. 그 다음에 5개고요. 사이즈가 1이다. 아, 얘가 1이다. 이거를 여기다 0이라서. 이게 2차원 배열이거든요. 코에피션트들을 보면, 코에피션트가 2차원 배열이에요. 위쪽에서 보시면, 그, 코에피션트 찾은 게 제가 있을 거예요. 훈련 끝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훈련한 다음에, 나와라. 안 썼나? 아, 여기 썼죠. 얘네가 2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로 만들면 되거든요. 요 안에 있는 숫자 5개만 이거를 뽑아내면 돼요. 이게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으면 돼요. 1차원 배열로. 그래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될 거예요. 모양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6, 5.5. 숫자 이상하다. 이거 양성이 될 확률이 아니라 1이 될 확률이구나. 아,
여기서는 잠시만요. 이거 이렇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미가 0이에요. 도미가 0이고요. 스멜트가 1이에요. 스멜트가 1이에요. 그래서 도미가 0이 음성이고요. 0이 음성이고 스멜트가 양성이에요. 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될 값이 도미가 아니고요. 빙어가 될 스멜트가 될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 값들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게 0이고요. 처음에 나오는 클래스가 0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클래스가 1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클래스가 0이고 두 번째 나오는 클래스가 1이고 0을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를 그 포지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 스멜트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한 거고요. 자,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numpy.컬럼 합치기라고 해서 1 빼기 p 하고요. 그다음에 p 요렇게 한번 써 보시면 이게 뭐가네요? 9.97, 2.67, 9.99, 5.57, 9.99, 5.56, 1.02, 8.97, 5.4, 9.4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p란 말이에요. p 여기서 계산된 확률들을 컬럼으로 써버린 거예요. 컬럼으로 써버린 거고요. 그러면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을 합쳐주면 1이면 되니까 1 빼기 p를 이쪽에다 써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된 거랑 아까 우리 그 확률 계산한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같을걸요? 이 값하고 모델, 로지스틱 모델 점 프리딕트 테스트셋을 전체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테스트셋 중에서 앞에서 다섯 개만 넣고서 프리딕트 프라버빌리티를 계산해 그 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9.97 10의 마이너스 1승, 9.94 10의 마이너스 1승, 9.94 10의 마이너스 1승, 그다음에 이쪽으로 8.97 10의 마이너스 1승, 9.45 10의 마이너스 1승 똑같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무엇을 한 거냐 하면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고 로그로스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무엇들을 찾았다?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들을 찾아서 지금 여기 있는 식은 이거 선형 예기식 쓴 거예요. W0 더하기 X 곱하기 W 이거 쓴 거란 말이에요. 선형 예기식을 계산을 해서 선형 예기식의 결과를 어디다 한 거다? 로지스틱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다. 그럼 얘가 무슨 확률을 계산해 준다? 1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 준다. 실제 값이 이진 분류기 때문에 실제 값은 0과 1인데 그중에서 1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은 빙어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래서 1이 될 확률을 세로로 컬럼으로 놓고 앞쪽에다가 1-p를 컬럼으로 하게 되면 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해주는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거는 주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링된 샘플 데이터. 샘플 데이터고요. 이거는
그 손실함수를 최적화해서 손실함수 최적화를 통해서 찾은 좌표 인터셉트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손실함수 여기서는 로그로 쓰죠. 여기도 로그로 쓰. 손실함수 최적화를 통해서 찾은 개수들.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가 있으니까 이게 선형 회귀 식인 거예요. 이게 선형 회귀 식인 거고 이게 뭐냐면 선형 회귀 식을 어디다 넣었다? 선형 회귀 식을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저 아규먼트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돼서 나온 결과는 뭐다? 샘플이 1, 즉 포지티브가 될 확률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다. 그거를 밑에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본 거지. 되셨죠? 네. 이 과정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얘가 계산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얘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이런 과정만 하시면 돼요. 일단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한다예요. 뭐 예측 확률을 계산하든 예측 값을 직접 찾든 그래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솔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손실함수 로그로스가 손실함수라고 했죠. 그 손실함수의 최적화해를 찾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만 잠깐 좀 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중에서 솔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디폴트 값은 LBFGS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쓸수 있는 게뭐 뉴턴 CG, 그다음에 립 리니어 SAG, SHA 등등등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알고리즘 이름인데 저도 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근데 또 안쪽의 내용들 다 일일이 또 봐야 돼요. 일일이 또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아까 손실함수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값과 그다음에 그 로그를 계산해 준 거. 실제 값 곱하기 로그 값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고 평균 내주고 이게 손실함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실함수를 어떻게 최적화해를 찾을 거냐라고 만들어진 컴퓨터 알고리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로지스틱 유저 가이드 쪽을 보시면 또 얘네 알고리즘들이 어떤 수식을 사용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유저 가이드 쪽을 보시면 네. 뭐 이렇게 있죠. 네. 어떤 것을 옵티마이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저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썼을 거예요. 여기 있는 수식들이. 그러면서, 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뭐, 얘네들은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뭐,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그리드 서치 CV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할때 파라미터 튜닝을 하게 될때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렸고요. 드렸고, 뭐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수식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기호들이 어떤 의미인가만 이해를 하시면 뭐 여기서 사용되는 수식이라는 게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기껏해야 지수함수, 기껏해야인가요? 뭐 이런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수식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수식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